시간도 잠시뿐. 한쪽에선 서유리가 주저앉아 있는데요. 얘들 어디 다쳤어? 어디? 장난치다 그만 남자로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모양입니다. 똑똑하고 티도 안 나는 것 같으니까 가봐. 걸어봐. 얘들아 걸어봐 한번. 선생님한테 가보자. 혹시나 크게 다친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 지은이가 다급한 마음에 힘을 발휘하는데요. 여기에 지섭이가 바통을 이어받는 환상의 호흡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이 오셔? 아니요. 그냥 걸어서 가? 네. 좀 진짜 혼자 못 가냐? 비 오는 날 얼마나 무서운데. 혼자가 되잖아, 가까운 데니까. 무섭다고. 왜 무서워, 가까운 데인데. 겁쟁이냐? 겉으로는 귀찮은 척 했지만요. 비 오는 밤길에 막상 친구를 혼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한 모양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빠빠. 지은이가 여린 모습을 보이는 건 오직 지섭이와 가족들 앞에서 뿐이랍니다. 지은이에 대해서 보면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웬만한 건 다 알겠죠? 거짓 없고 둘이? 비밀 없고? 네. 비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은이가 저한테 성질은 있을지 없을지. 두 아이가 유일하게 떨어져 있는 시간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있을 때 뿐입니다. 여보세요. 광어 떠주려고. 에? 에? 너희가 좋아하는 육고기가 없단다. 난 육고기 싫어하는데. 아, 그랬나? 어. 지섭이네가 이곳 무녀도에 정착한 것은 9년 전. 아빠가 우연치 않게 이곳에서 베니를 시작하게 된 것이 인연이 돼 이곳으로 들어온 건데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 뒤 지섭이네 가족도 자연스레 섬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럼 아빠 잡으니까 먹는 거지. 그거 안 잡으면? 사 먹으려면 비싸서 어떻게 사 먹어? 수학이 제일 재밌다며. 응. 수업 중에. 도시에 비해 부족한 것이 많은 섬 생활이지만요. 아빠는 아이들이 이곳 생활에 적응해 주는 게 고맙기만 합니다. 아, 치? 그 정도야? 수학 잘하는 형이 있으니까 잘한 거지. 아이고. 그런가? 아니야? 그럴 일은 없고. 그럴 일은 없어? 그렇지. 천연도 온다는 보정. 아빠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들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섬에 들어온 지 9년째. 그럼 화장품 화했어, 원어미? 자연 속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했어? 혹시나 도시 아이들에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은 섬에서 지내는 내내 아이들 교육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통화할 때는, 영상통화할 때는. 그러지. 대화가 필요하잖아. 부모의 걱정과 달리 지섭인 이곳 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바로 늘 함께 있는 친구 때문이죠. 책 읽었어? 책. 떨어져 있어도 항상 서로를 챙기기 바쁜데요. 알았어. 잘 자. 궁금하니까. 아, 궁금해요? 네. 매일 보잖아. 그래도. 지은이가 있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 제 집 안방 드나들듯 거침없이 집안에 들어섰는데요. 이런 모습도 지섭이에겐 익숙한 일상입니다. 누군지 몰랐어.
서로 만나자마자 장난기가 발동한 모양입니다. 아, 아파.